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울산광역시의 토요타, 넥서스 신규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. 울산 남구 여천동에 위치한 토요타, 넥서스 신규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는 총 세일즈, 3천 서비스, 서비스, 부탕 4층 페어 파츠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3S 콘셉트로 지어졌다. 위치는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로 약 5분 거리로 뛰어난 고객 접근성을 자랑한다. 1층은 서비스 리셉션 및 서비스 센터, 2층은 전시장과 서비스 고객을 위한 고객 라운지로 운영된다. 2대의 오픈베이를 포함해 총 6대의 워크베이를 갖춰 월 최대 720대의 일반 정비가 가능하다. 올해 연말부터는 판금, 도장을 비롯한 사고 수리까지 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. 토요타 전시장은 비대면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비하 체험 서비스인 토요타 키오스크를 운영해 원하는 모델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, 옵션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량의 특장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.